여기 보면은 이제 상징 동물 뭐 유형별 색깔 국가 뭐 이렇게 한 장에 프린트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아홉 유형이 다 끝났으니까 그건 이제 상징이에요. 상징으로 이렇게 이미지라든가 그 나라의 좀 특성이라든가 또 색깔들도 의미하는 그 색깔 치료라든가 미술 치료에서는 의미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종합적인 이미지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한 장으로 이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인류형은 인테리어종 개가 부정적일 때다. 이건 이제 유형에서 동물은 했죠, 저희가. 조금 뭐 하기도 하고 안 했을 수도 있고. 근데 테리어종 개는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이 개가. 근데 인류형들이 이거는 좀 이제 서양의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는 하는데 제가 이제 책을 쓸때좀 설명하느라고 이제 동물의 왕국 이런 거를 지금도 테레비 틀었는데 나오기만 하면 보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연관성이 있고 맞아요. 이런 동물의 특성도. 그래서 그 인류형들이 그 서양에서는 인류형을 혹시 애니어램의 지혜책 보신 분이 있으면 서양에서는 인류형을 의존으로 봐요. 의존으로 서양에서는. 근데 이제 동양에서는 다 공격으로 보는데 제 남편이 이제 인류형이잖아요. 근데 이 테리어종의 개가 이렇게 좀 작아요. 작은데 확 달겨드는 굉장히 공격성이 있어요. 근데 좀 인류형들이 그런 면이 있어. 그러니까 인류형이 공격인 거는 이제 서양에서 이제 동양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보잖아요. 에너지를 보기 때문에 인류형을 공격이라고 보고요. 이제 서양에서는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걸 보기 때문에 친류형의 사람들이 활동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격으로 보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근데 이제 동양에서는 에너지를 보니까 이제 공격으로 보는데 공격이 맞는 거는 이제 저 도형의 지혜로 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설명해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그 이제 고속도로 가는데 이제 거기 100이었어요. 이제 만약에 100이면은 제 남편은 100으로 갈거 아니에요. 과속을 안 하니까 이제 100으로 가면 뒷차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고속도로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이만한 트럭이 차 뒤에 딱 붙었어요. 차 뒤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기 참 책이 없지. 제가 이제 사례 제 책에는 사례를 이제 의존은 2, 6, 7 의존은 어쨌든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너무 늦게 갔나? 막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피해 주구나. 어떠세요, 선생님들은? 막그 이제 뒤에서 좀 공격적으로 했어, 차가. 그러면 좀 어때요? 무서워갖고 이제 피하는 사람 있고 또안 피해요.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앞만 보고 가. 내가 100이니까 100으로 갔으니까 안 피하고 꿋꿋하게 가는 거. 그런 분도 있고 또 내가 막 빨리 막 피해 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왜 그러지? 막 이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순간, 내가 너무 늦게 갔나? 그러면서 속도를 막 내가 내주거나, 옆에 차 없으면 막 빠져주고, 저는 좀 그러거든요. 근데 제 남편이 그런 경우에 브레이크 확 밟아버려요. 그게 공격이에요. 박아라 그러는 거죠. 그게 이제 나는 100이라서 100으로 가는데 나는 잘못된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처럼 잘못된 게 없으니까 100으로 쭉 가면 제가 볼땐제 남편보다 훌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남편은 왜냐하면 그게 화가 나는 거야. 분노가 화가 나서 확 밟아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얼마나 그 뒤에서 놀래고 자기가 피해가고 또 하나는 제가 보니까 100으로 가는데 뒤에 딱 붙잖아요. 그러면은 70막 이렇게 가요. 그것도 공격하는 거예요. 더 천천히 가버려. 그러면 그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뒷차가 하다 하다 자기가 박을 수는 없으니까 옆으로 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공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 방식이 사실은 머리형이냐 가슴형이냐 장형보다 좀 쉬울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저는 결코 그렇게 공격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막 내가 뭐 잘못했, 내가 너무 늦게 갔나? 막 어떡하지? 막 미안해. 막 이러기까지 하면서 막 피해주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이제 행동. 근데 이제 의존이랑 움츠림이랑 다른 거는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순간 탁 움츠린다는 거죠. 그 찰나에 딱 움츠리면서 하면서 좀 정지된 듯 하면서 빨리 속도를 내주거나 옆으로 피해주거나 아니면 빨리 속도를 내서 내가 너무 늦게 갔나 하면서 보고 막 달려주고 앞으로. 근데 이제 그 찰나에 저는 딱 움츠린다는 거고요. 공격형은 그 찰나에 버티고 가든지 더 천천히 가든지 브레이크를 밟든지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게 버티고 가는 것도 그 공격 에너지죠. 쭉 할라, 네가 피할란 피해라. 나는 내가 길을 간다 하고 버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의존형들은 굉장히 진짜 이거 내가 잘못했나 이제 그런 관점. 그러니까 움츠림이랑 의존이 조금 구분이 안될수 있는데 움츠림은 그 순간 딱 찰나인데 움츠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움츠림형은 뭐냐면 594 유형의 움츠림형인데 제가 이제 제 책에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 벌레를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벌레가 많았어요. 막 송충이. 아, 난 진짜 학교에 막 송충이가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남자애들이 그거를 그 꼬챙이로 막 찔러요. 벌레를. 그 배추벌레 막 이런 거큰 거랑. 그러면은 그 벌레가 어떻게 해요? 꼬챙이로 막 찌르면은 움츠러들어요. 딱 움츠러들어요. 그게 움츠림형이에요. 모든 좀 정서나 이게 몸이 탁 경직돼서 움츠러드는 그 순간이 있어요. 움츠림들은 그거를 움츠림이라고 해요. 근데 의존은 그 순간에 내가 잘못했나 좀 자기 쪽으로 내가 뭐 잘못했나 하면서 이렇게 살펴. 의존은 항상 뭘 살피는 게 의존이에요. 의존이라는 거는 어느 대상에 대해서 내가 의존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잘못했나? 너무 늦게 갔나? 옆에 차가 뭐 어떻게 했나? 살피면서 빨리 이렇게 가주거나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움츠리면 그 찰나에 딱 움츠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행동 방식도 했죠? 여기? 안인 선생님이 하셨죠? 행동 방식을? 네. 움츠림들은 그 이제 부모 교육에서 사실 이 행동 방식을 제일 자세하게 다뤄요. 그래서 움츠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 왜냐면은 맨날 맞고 오는데 예를 들면 말을 못 해. 이렇게 표현을 못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의존하는 아이들은 되게 막 눈치를 보고 조금 비겁하게 비굴하게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살펴. 그러면 이런 애들을 또 어떻게 해야지 되나? 공격적인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예를 들면 그런 관점에서 부모 교육에서 이제 이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움츠림은 그 벌레를 딱 건드리면 딱 움츠러드는데 그 벌레의 길이가 줄어든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응축된 힘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딱 움츠리는 그 힘을 축적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이제 움츠림들은 표현을 그때그때 못하는 거야, 공격적으로. 그러는 거지 힘이 없는 거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의중은 있는데 그 의중을 표현을 바로바로 못하는 거죠. 바로바로. 그래서 심사숙고한 후에 별론 담회 하거나 많이 연습을 해서 복습을 하, 막 이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크게 마음 먹고 한번 한다든가 그런데 별로 공격을 많이 자연스럽게 안 해봐가지고 세련되지가 못해요. 그래서 공격하고 나서 되게 후회해. 안할 걸. 이제 막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공격형은 이제 표현하는 사람이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근데 공격형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테리어 종의 개처럼 확 공격을 한다는 거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 행동 방식 한 안희 선생님이요. 옛날에 학교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행동 방식 배울 때 자기는 교수님 저기 공격형들은 하고 싶은 말을 하잖아요. 그 안희 선생님이 3령이잖아요. 공격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몰랐다 그랬어요. 그 아니 선생님이. 저는 이제 움츠림인데 하고 싶은 말이 바로바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맨날 항상 당하는 느낌이지. 뭐든지 하면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당한 느낌이 드는데 그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 질문을 받고 이제 그만큼 내가 공격적인 사람은 의존형이나 움츠림의 심정을 모른다는 얘기죠. 내가 움츠리는 사람은 의존형이나 공격하는 사람들의 그런 심정을 또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질문을 이제 그 질문 받은 지가 오래됐죠. 그 선생님 이제 애니어를 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아 저렇게 모르는 나랑 다른 사람을 저렇게 모르는 거구나. 그때 저에게 굉장히 통찰을 준 그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엄청 그 선생님이 이제 애니어램에 빠져서 정말 그 20대부터 엄청 열심히 하고 그래서 지금 사람에 대한 굉장한 다양한 이해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테리어 종 얘기하다가 그랬는데 그래서 그 테리어 종 개가 공격적이야. 그다음에 그 근데 그러니까 공격형들은 891 유형 중에는 1유형이 조금 제일 891 중에는 체격이 좀 단단하고 셋 중에는 좀 작을 수 있어요. 891로 보면은 그렇지만 굉장히 다부진 거 있잖아요. 다부지고 체력이 좋고 단단한 그런 스타일들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이제 공격성을 말하는 거고 개미나 벌은 굉장히 바지런바지런하잖아요. 그래서 인류형 치고 부지런하지 않은 부지런하다 못해 왜 바지런바지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개미 벌이 가만히 있은 적이 없잖아요. 저희가 볼 때는 나 얘네들이 어떻게 잠을 자는지 항상 궁금했는데 제가 좀 못 찾았어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 잠을 어떻게 도대체 그래서 항상 바지런바지런 일을 하는 거고 인류형들은 지금 이제 복습하고 있어요. 인류형들은 그래서 이완해서 이렇게 쉬는 거를 잘 못해요. 이완해서 쉬는 거.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저희 선생님 그 혹시 수영 잘 하세요? 수영 해보셨어요? 수영을? 아, 큰일 난다 그래서 물가 안 갔어요? 그래서 인류 네. 아, 사주팔자에 물가를 조심하라고 나와있나 보죠? 좋아하는 놀이는 뭐예요? 선생님? 아, 달리기? 달리기 인류형들은 몸이 좀 많이 긴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원칙이나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몸이 좀 긴장돼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이렇게 망치는 놀이를 하고 이렇게 좀 이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개미 벌처럼 늘 바지런바지런 일을 하고요. 좀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는 거가 일을 이제 완벽하게 하려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할 때 설명했는지 모르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인류형 아이는 졸업할 때 이렇게 묶어서 줄 자료 그 아이들이 한 걸 묶어주잖아요. 1년 동안. 그게 많지가 않대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다 된 거 되려면 다른 애가 두 장 할 때 얘는 한 장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른 아이들보다 그 묶어주는 그 자료집이 적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인류형들은 이제 전체적인 테마가 이완이에요. 이완. 자유롭게 좀 이완되는 거. 그래서 수영을 많은 경우에 인류형들이 못해요. 제일 수영에서 중요한 게 힘을 빼야 되는데 힘을 못 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인류형들이 이완을 정말 하려면 수영을 도전을 해서 수영장, 물에서 이완을 완전히 한다면 많이 몸이 이완되는 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뜨지를 못해, 인류형들이. 왜냐하면 힘을 안 빼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에 지혜를 주는 게 저쪽 화살표의 7번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칠류형들은 굉장히 이완된 사람들이잖아요. 자유로운 영혼이고. 그러니까 칠류형들은 수영에 빠지면서 뭐 장난치면서 물에 들어가면 애가 노는 건지 아빠가 노는 건지 엄마가 노는 거지 아이보다 엄마 아빠가 더 재밌게 놀잖아요. 칠류형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저 이제 1번의 성장 방향이 칠류형의
그런 완전히 이완되고 자유로운 영혼, 그 다음에 인생을 즐기고 재미있고 유쾌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거와 통합하는 지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인류형들은요. 근데 인류형들은 많은 경우에 막 재밌게 놀고, 저희 친류형들은 재밌게 놀고 즐기고 좀 쾌락적이고 탐닉적이고 예를 어떠한 것이든지 즐겁게 사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해요. 인류형들이. 그래서 7번과 연결돼 있으면서 저 사람들의 이완과 자유로움을 통합하는 지혜를 애니어림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차인표가 인류형, 혹시 사례 들었어요? 차인표 씨? 차인표 아시죠? 차인표가 아기 입양해서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차인표가 인류형이거든요. 근데 차인표가 너무너무 경직됐어요, 옛날에. 그래갖고 나는 너무 연기를 못해가지고 차인표 나오는 연속극 같은 거 한번 안 봤어. 너무 못해가지고. 근데 막 몸에 긴장이 딱 돼갖고. 근데 차인표 씨가 굉장히 훌륭하게 그 발달 수준을 보면 되게 이제 발달 수준이 올라가고 성숙하면서 그게 이제 애기 입양하고 이러면서 많이 이완되신 것 같아요. 성숙하고. 근데 그러면서 지금 그 이제 그 화살표 인류형인데 친류형의 그 자유로움과 그 유쾌함을 통합했어요. 그런 게 뭐냐면 이렇게 그 차인표가 테레비 나와서 가슴 막 뿔뚝뿔뚝하면서 그런 유머를 해요. 옛날에는 그런 게 나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런 막 가슴을 이렇게 막 움직여 어떻게 하는 건지 가슴 뿔뚝뿔뚝 움직이면서 되게 막 유머러스해지고 유쾌하게 그렇게 되는 것이 친류형을 통합한 거예요. 예, 그런 이제 사람들이에요. 그 색깔은 이제 은색인데요. 은색은 되게 좀 품이 있지 않나요? 은색이 흰색도 아니고 까만색도 아니면서 은색이요. 조금 뭐라 그러나 선이 곱다 그럴까? 사실 인류형들은 가장 깊은 마음에서는 선의로움이에요. 남들을 다 제대로 되게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런 이제 선의로운 마음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은색이에요. 근데 인류형들이 많은 경우에 은색을 좋아해요.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위스. 스위스는 이제 시계 같은 거 되게 정확하게 만들어내고 스위스 쪽 시계들이 되게 좀 깔끔하지 막 이렇게 너덜너덜 뭐가 붙어 있지 않아요. 장식품들이. 이제 그런 이미지. 그래서 인류형들이 막 주렁주렁 뭘 달고 다니고 이렇게 여성들도 그런 액세서리를 막 주렁주렁 하거나 이런지는 좀 아는 편이에요. 그런 이제 스위스의 그런 이미지. 이제 그런 관점이에요. 이게. 예, 조금 이게 도움이 되나요? 아홉령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셨어요? 네. 예, 놀러 다니셔요. 막 재미있게 유쾌하게 놀러 다니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안 됐을 때가 있어요. 제 남편도 보면은 이제 그만 어디 그냥 팍 놓으면 되는데 팍 놔지지가 안 나서. 그래서 예, 맞아요. 긴장, 굉장히 긴장 속에 사세요. 그걸 또 유지하려니까.
표도 안 나고 그 인류형의 그 신념은 술 먹고 흐느적거리고 기억을 못 한다라든가 그런 거는 다 이제 풀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옳지 않은 거야, 인류형의 관점에서. 그래서 인류형들이 술 주정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조금 드물어요. 기억 나는데 안 난다고 하는 것 같죠? 그쵸? 제 남편도 항상 그렇게 말해요. 기억이 안날 수가 없다고. 기억 나는데 저놈이 저런다고. 그래서 저런놈은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친구가 예. 용납 안 돼, 용납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인류형은 긴장을 늦추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술도 정신 차리고 먹고 접대로 먹으면 안 취하잖아요. 사실 접대용으로 먹을 때안 취하잖아. 그런 것처럼 술도 술한테 점령당해서 내 정신을 잃고 이성 잃는 거는 인류형의 신념에서는 그건 옳지 않아요. 그 옳지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먹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술 먹고 들어가면 항상 안 먹은 척하고 안 먹은 척하고 옛날에는 안 먹은 척 하려면 더 확실히 하려면 집에 가서 한 30분 정도 책 보고 자고 막 그랬어요. 안 먹은 척 하려니까 그럼 책 보고 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와가지고 늦게 왔는데도 예를 들면 책 보고 있으니까 술을 취하게는 안 먹었거든요. 그뭐 술을 취하게 먹는다던가 이런 거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반듯한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되게 반듯한 사람이고 모범생이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저는 이제 개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 너무 평생 너무 저렇게 살면 힘들겠구나. 그래서 이제 7유형의 그런 자유로운 영혼 이런 것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 7번의 녹색이잖아요. 7유형의 녹색은요, 완전히 우리가 치유될 때 쓰는 색깔이에요. 녹색이라는 거. 그래서 가장 자유로운 영혼이고 우리가 7번의 지점은 축배를 드는 지점이에요. 샴페인을 터뜨리는 지점이기 때문에 즐기는 지점이에요. 아, 이제 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 남편이나 선생님이나 이제는 정말 일할 만큼 정말 남들이 10명이 할일다 했기 때문에 아, 이제 됐다 하고 완전히 이 안에서 저 녹색처럼 즐기고 자연의 상태 가장 우리가 자연이 녹색이잖아요. 나무 같은 게. 근데 그 색이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색이잖아요. 가장 자연스러운 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인류형들은 그런 통합을 할 필요가 있고 치유의 색깔이에요. 저 녹색은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걸좀 통합을 해라. 그런 이제 도형의 지혜예요. 이유형은 여기 이유형 있으신가요? 이유형. 예, 이유형은 고양이에요, 고양이. 근데 요즘에 왜 남성분들이 고양이 키우는 사람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옛날 한 20년 전에는 남자분들이 고양이 강아지 키우는 분들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 그래서 고양이 이해가 좀 많이 되는데 고양이는 되게 주인이 잘해줘도 고양이가 이렇게 팽하고 돌아서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다음에 이제 주인이 되게 잘해주면 이제 개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거 이렇게 기억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인을 뭐 살리려고 자기가 죽기도 하고 막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고양이는 되게 좀 이렇게 탁 네가 언제 나한테 잘해줬어? 이러면서 탁 돌아서는 그런 이제 냉정한 그런 이미지를 이제 말하는 것 같아요. 이 고양이 잘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요새요 사회형 남자분들이 그렇게 고양이를 많이 키우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들이 고양이를 많이 키우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세터 강아지는 그야말로 귀여운 강아지예요. 귀엽고 상냥하고 주인이나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거를 굉장히 아주 그냥 직감적으로 알아갖고 잘해주는 그런 강아지예요. 그래서 주인이 외출하려 그러면 슬리퍼 갖다가 주고 갖다 놓고
또 외출하는 신발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겨울에 따뜻해지라고 신발이. 뭐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할 만큼 굉장히 상대방한테 친절하고 상냥하고 배려심이 큰 그런 이제 강아지고, 우리가 빨강은 이제 사랑의 색깔이잖아요. 사랑의 색깔. 그래서 LG 전자 요번에 이제 구본무 회장, 그 LG 쪽에 이제 회장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가수명으로 저희가 기업체에서는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LG는 전체적으로 다 빨강 하트가 떠다니잖아요. 선전에서. 예, 그 굉장히 사랑의 이미지고요. 가수명의 관계지향적, 사람과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기업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제 신문이나 요번에 이제 자세히 나온 거 보면 굉장히 이제 사람들한테 잘해라, 어려운 사람들한테 잘해라, 고객의 마음을 헤아려라, 이런 이제 말들이 많이 나왔고요. 이제 LG는 그래서 이제 기업 정신으로 뭐 예를 들면은 군대에서 요전에 뭐 사고가 났다든가, 선의로운 정의를 로운 행동을 하다가 뭐 다쳤다거나 이런 청년들을 굉장히 다 취직시켜줘요. LG에 취직시켜준다거나, 뭐 지난번에 군인한테도 이제 저희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 사고 났는데 5억을 주고, 개개인을 그렇게 찾아가서 5억을 준다거나, 그런 자기 회사 취직을 시키는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해요. 또 그런 게다 이제 빨강색으로 상징되는 사랑의 색깔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가 EU형인데, 이건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저잘 생각을 안 해봤네. 왜 그럼? 아, 그래요? 아, 굳기는 그러네요. 아, 수다스러워, 이탈리아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많아요? 카톨릭 신자, 저 카톨릭인데 별로 사랑 안 받는데. 예, 어쨌든 잘 모르겠어요. 예, 카멜리온, 삼류형은 카멜리온 공작새고, 여기 삼류형 계신가요? 삼류형. 공작새는 이제 허영을 드러낼, 상징할 때더 이제 공작새로 해요. 그리고 카멜레온은 이제 속임수라든가 굉장히 유연하게 적응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카멜레온이 그 색깔이 너무 기가 막히게 적과 똑같은 색으로 바뀌잖아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삼류형이 여기서는 여 상황에 맞추고 저쪽에서는 저쪽 상황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순발력과 유연성이 적응력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나 적응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칭찬받을 수 있도록 유능하게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삼류형이고, 그렇게 이제 색깔을 바꾸고, 그 카멜레온이 눈도 양쪽이 다 각자 360도가 돌아가요. 그만큼 상황을 온통 전체를 다 보고 거기에 맞춰서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능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자기가 목표한 걸 성취하기 위해서는 속임수도 쓰게 자동적으로 머리가 돌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삼류형들이 카멜레온이 색깔이 자꾸 바뀌면 내가 무슨 색깔인지 모르잖아요. 진짜 내 카멜레온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이렇게 유능하게 자기 역량을 이제 성취해 나가는 거는 좋은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색깔을 많이 바꾼 사람들은 진짜 나의 정체성에 굉장한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 이제 상담 오신 삼유형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했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왔어요.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심각한 상황인데, 심각할 만해, 제가 생각해도. 너무 색깔을 잘 바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느 한계에 가서는 그러니까 내 원래 카멜레온이 내가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이제 상담에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반적으로 보면 가수명이 정체성에 혼란을 많이 겪고죠. 그래서 가수명의 상징은 이렇게 가면이잖아요. 가면. 가면이라는 거나 가면 안에하고 바깥에 하고 보이는 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안에 내 모습의 실제 내 정체성에 대해서 위장한 게 많으니까, 왜냐하면 이미지 관리 때문에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면 수치심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가슴형에는 그 수치심이란 단어를 이 책에서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의 혼란은 전체적으로는 좀 가슴형들이 많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3번은 진짜 내가 어느 색깔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느낀다면 4유형은 계속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 들어가는 사람이죠. 근데 굉장히 남들과 다른 고유한 정체성을 찾아 들어가고 진짜 나는 무엇인 누구인가 이런 정체성을 찾는 거고 3유형들은 굉장히 혼란을 겪으면서 진짜 나는 무슨 색깔이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엄마가 이렇게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이제 4유형들도 그렇고 이제 만약 어느 유형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이 혼란스러운 엄마가 아이들은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그 애들도 굉장히 기준이 엄마가 맨날 예를 들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늘은 괜찮았다가 한 시간 후는 괜찮지 않고 오늘은 이게 혼나지 않았는데 내일은 또 이걸 혼나고 막 이런 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는 그것이 지속되면 좀 전문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게 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많은 경우에 아이가 예를 들면 아이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엄마 눈에도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가 좀 이상하다 그러고 데리고 오는데 그 상담을 하다 보면은 엄마가 이상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애들은 엄마랑 오랜 시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좀 정리가 돼서 일관성이 있고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고기 사유형 같은 경우에는 감정의 기복이 크잖아요.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커서 사유형들은 막 바닥을 친다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해요. 나는 감정적으로 바닥을 쳐야 딛고 일어난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런 경우에도 사유형 엄마들이 예를 들면 엄마나 아빠나 다 똑같은데 이제 애들은 좀 엄마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자 여자는 똑같아요. 근데 사유형도 감정이 막 완전 다운됐을 때는 뭐 3일 동안 밥 안 해주고 이런 사례는 되게 많이 나와요. 이제 그랬다가 또 그 다음 3일 후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짓이 나와가지고 막 또 밥도 예쁘게 막 해주고 막 저기 계란 후라이도 막 예쁘게 하고 장식도 막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또 주고 하니까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거야. 어제까진 밥 안 해주다가 오늘은 또 막 대충 해주는 것도 아니고 막 예쁘게 차려서 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어느 유형과 상관없이 부모가 너무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혼란스러워져요. 아이들도. 그래서 애들 문제가 좀 엄마 아빠로 좀 연결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런 게 이제 정체성의 혼란이라서 4유형을 잠깐 한 거고요. 그 3유형을 다시 돌아오면 공작새는 그야말로요. 이제 아까 허영의 상징이라 했는데 공작새가 이 날개를 펴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고 너무너무 커 이 날개가. 그게 그 허영을 말하는 거예요. 엄청 커요. 조그맣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3유형의 그 승리인가? 여기는 조금 모르시나? 태양이랑 같은 노래하는 그룹의 승리라고 있는데 걔가 완전히 허세의 끝판왕이더라고요. 그리고 걔가 3유형 같아요. 네, 완전히 근데 유능하더라고요. 되게 완전 유능한데 완전 허세의 끝판왕이야. 그게 이제 공작새 날개를 폈을 때 허영, 허세 너무너무 화려해요. 그 공작새 날개가. 그리고 정말 큰데 화려하기 때문에 그 승리 씨가 요즘에 텔레비 나오는데 굉장히 유능한데 허세 부릴만 해요. 근데 허세가 아니야. 진짜 잘났어. 유능한데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카멜레온 그렇고 독수리는 이제 독수리는 아시죠? 목표에 자기 먹잇감을 굉장히 수직으로 내려서 팍 찍었고 그게 거의 놓치질 않는데요. 독수리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제 아들이 이제 6유형이라 이제 제가 항상 엄마와 저 강의 나가가지고 또 사실이 아닌 얘기 할까봐 좀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동물 이런 거 나오면 제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또 말할까봐 막 알려줘요. 와가지고.
근데 이 독수리가 이거 잘못된 정보래요. 그 많이 떨어뜨린대요. 목표 이걸 잡은 그 먹이를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독수리는 죽은 것만 먹나요? 원래? 예. 네. 그러는 예. 네. 원래 그는 죽은 것만 먹는다고 나와 있대요. 그러면서 엄마 그런 거잘 알고 저기 말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많은 책에는 독수리가 이렇게 딱 목표물을 겨냥하고 딱 낚아채면 예, 그런 이미 그런 이제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우에 있잖아요. 우에서 그 세종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종의 왕이고 저 어렸을 때는 저가 어렸을 때는 저 외할머니가 나가지 말라 했어요. 저 아기 때 독수리가 채간다고. 근데 예, 근데 독수리가 진짜 크대요. 저희 아들이 군대에서 진짜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 크대요 독수리가. 그러니까 아기도 아마 채가기도 했는지 저희 외할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노랑색인데 삼령이 노랑색인데요. 이 노랑색이 제일 위장할 수 있는 색깔이에요. 아세요?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그림을 그릴 때 항상 노란색으로 본을 떴어요. 집을 그리잖아요. 그럼 집을 노란색으로 그리고 위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칠했어요. 그래서 어느 색깔로 덮어도 노란색이 안 보이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위장을 할 수 있는 색깔이고 그런데 뭐가 묻으면 되게 튀는 색깔이죠. 그런 이제 이미지예요. 예, 미국은 삼유형의 나라죠. 그냥 우리가 느낌으로도 예, 사유형은 이제 비둘기인데 야생 비둘기가 부정적일 때인데요. 이게 이제 저도 아 이게 뭐지 그랬는데 아까 그 고양이 같은 거는 그 이유형이 굉장히 막 잘해주잖아요. 잘해주는데 탁 인연 끊는 걸 되게 매몰차게 잘해 이번들이. 그때 굉장히 매몰차요. 그러니까 이유형이 왜냐하면은 저도 그런 경우를 보는데 이유형 이제 잘해준 사람 많잖아. 이제 이유형은 이 사람들 잘해준 사람 많기 때문에 나한테 너무 내가 열 번을 잘해준데 한 번도 잘 안 한다고 내가 느끼면 탁 매몰차게 끊어버리는 게 있어요. 또는 아니면 이제 내가 막 잘해줬어 옆사 친구한테 근데 내가 막 외국 가갖고 얘 선물 막 맨날 사다 줬어. 근데 요 친구가 외국 간 거 분명히 아는데 내 거 안 사고 딴 친구 것만 사왔어. 그러면 괘씸하잖아요. 이제 이러면은 이제 옆에 친구 안 본대잖아요. 안 보거나 옆에 친구한테 막 험담을 하는 거예요. 걔 있잖아. 걔 좋은, 걔 있지. 되게 못돼 먹었어. 막 이러면서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형의 그래서 부정적 행동 패턴에 거기에 험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담할 거리가 뭐를 막 잘해준 게 없는 사람은 누가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나 나도 외국 갔을 때 스카프 안 사다 줬으면 친구가 외국 갔는데 스카프 안 사도 험담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 형들은 많이 스카프도 사주고 사탕도 사주고 초콜릿도 사주고 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외국 갔다 오면서 안 사갖고 뭐 험담할 거리가 많고 섭섭할 거리가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럴 때 험담하거나 딱 관계를 끊어. 그러니까 가슴형이라 관계를 안 끊을 것 같지만 이때는 그 상실감이 관계를 딱 끊어버려요. 그래서 아마 그게 고향인 것 같아요. 꼭 매몰차게. 우리 어머님 공감되세요? 그 관계 끊는 거? 예. 저기 좀 안 본다 그러면 진짜 안 봐요. 의외로 진짜 안 보죠. 진짜 안 봐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연락하면 뭔 얘기는 제대로 연결이 되긴 하지만 장형은 삼진 아웃이면 아웃이야. 많은 경우에. 근데 요 가슴형 요 2번은 특히 그 사람이 미안해 하면은 가슴이 그냥 사르릉 녹아내린다 그래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 때문에 평생 힘들어 가지고 그분이 정말로 그 우리 왜 돌 있는 거 있죠. 몸에 돌 생겨 갖고 수술하 그 담석이라 그러나? 네, 담석. 그게 사실은 정서는 예를 들면 이런 얘기하면은 또 막 때려 잡아가지고 막 연결을 하실까봐
그런데 증오예요, 사실. 그 증오심이 많을 때 담석이 정서로는 우리가 이게 몸의 기관과 정서가 다 연결된 게 있어요. 폐 같은 경우는 이제 우울과 한 그 정서랑 연결이 됐어요. 폐. 그래서 폐렴 앓으시는 분 치고 유쾌한 사람 없어요. 예를 들면 폐렴으로 옛날에 어떻게 됐다 하시는 분은 막 이렇게 유쾌하고 삶을 굉장히 즐겁게 이렇게 사시지 않아요. 그래서 폐는 좀 우울이나 한스러운 거 그런 정서랑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폐하고는 이 피부병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서 피부병 있는 분들은 폐를 다스리거든요. 한방에서는 근데 이제 정서가 예, 우울이나 뭐 이런 그 한스러운 정서 뭐 이런 거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아까 말한 그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평생을 너무 당하면서 살면서 이 이유영의 우리 그분은 이제 지금 70 넘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유영들이 형제 많은 집에 큰며느리로 시집을 많이 갔어요. 형제 많은 집에 큰며느리면서 시동생까지 막 다 결혼시키고 막 이런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하는 거야. 그게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관리하에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어려운 특히 또 어려운 집에 큰며느리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전형적인 그런 분이었는데 너무 이제 그 시어머니가 증오심이 사실 많았다 그래요. 제가 이제 수술하고 그럴 때 이제 만났는데 근데 어쨌든 의사가 이 사람처럼 돌을 많이 빼는 그 다 주거든요. 환자한테 처음 봤다 그랬어요. 165개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돌 예, 담석 수술했을 때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시어머님이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다 미안하다 사과를 하셨대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돌이 많이 증오에 불탔는데도 가슴이 그냥 눈 녹듯이 살을 녹았다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용서가 좀 이유영이 그러니까 가슴이 그렇게 하면 용서가 잘 좀 되는 것도 이제 가슴형 좀 유연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관계와 사랑, 애욕과 관계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용서가 되는 거를 제가 듣고 내가 좀 배워야 되겠구나. 참 용서가 어렵거든요, 저는. 근데 많은 경우에 장형들은 봐주는데 아니면 끝까지 아닌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거가 제가 이제 그 몸의 기관에서 설명할 때는 장형은 그 의식이 나오는 기관이 먹으면 이 소화기관을 통해서 소화 위 소화기관이에요. 의식이 나오는 출발점이 에너지의 근원 자체가 그러면서 항문에 이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 책 많이들 사셨는데 거기 장형 설명에 그렇기 때문에 먹으면 소화돼서 끝나는 거예요. 항문에 이르기 때문에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단도직입적이고 이원론적이에요. 흙 아니면 백이야. 그래서 내가 세 번이나 봐줬는데 뭘 또 봐줘. 그 있을 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장형들은 아웃이면 거의 좀 아웃인 거 나가면 끝인 거지 도로 그걸 먹을 순 없어. 근데 가슴형은 피순환계잖아요. 부부관계도 이혼할 수 아니 그러니까 그런 단호하죠. 이혼을 결정할 때 단호하죠. 그러나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미안해 다음엔 또 안 그렇게 하면은 봐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슴형은 피순환계고 심장이잖아요. 그 에너지가 나오는 근원지가. 그러니까 순환이니까 미안해 그러면 또 용서해서 순환을 만들어 관계를. 그렇지만 장형이 뭐 이혼을 안 한다 차원보다 그런 것들에 대응하는 방식이 가슴형보다는 좀 단호하죠. 단호해요 사실은. 해? 그래 해 좋아 당장 해 그래갖고 팔류형 당장 해 그래갖고 당장 하고 나중에 굉장히 후회를 사실 그 남자분이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자 말 안 하셔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내가 그런 게 이제 약함을 드러내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거고. 예, 뭐 인류형인 사례도 당신 이혼하자고 한 번만 더 그런 말 하면 진짜 하는 거야. 이제
근데 그분은 그 장영들의 관점은 그 정말 저는 이해되는 게 부인이 자꾸 이혼하자 그러니까 그래 하자. 근데 이제 하자고 하니까 부인이 아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다음에 이혼자 한 번만 말하면 그건 그날이 하는 날이다. 이렇게. 근데 그게 진심이에요. 그 인류형의 그 배우자 마음은. 그래서 장영들한테는 9번은 좀 모르겠는데 8번이나 1번한테는 괜히 자꾸만 이혼하자 그러면 당할 수 있어요. 실제로 당할 수도 있어요. 네, 삼진 아웃이야 그것도.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공격형이 의존으로 가는 게 성장 방향이에요. 의존으로 가는 게. 그게 화살표예요. 판류형은 2번을 통합하는 게 성장 방향이야. 의존으로. 가차없지 말고 삼진 아웃하지 말고 다시 관계로 연결도 하고 다시 용서하고 다시 저 사람이 왜 자꾸만 이혼하자고 했나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를 한 거구나. 저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고 그런 그 이유형과의 통합을 애니어램의 지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공격형은 그렇게 삼진 아웃하고 도대체 용서를 안 하고 사는 게 잘하는 거냐 그렇게만 사면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도로 사랑과 빨간 색깔이죠. 사랑과 관계와 인간과 인간의 마음으로 다시 연결하고 통합해라 이런 것들이 지혜예요. 그 아까 이제 인류형이 친류형과 연결되어 있는 지혜처럼요. 예, 그래서 야생비둘기는 좀 이해되세요? 사유형 야생. 여기 사유형 누구세요? 사유. 아, 야생비둘기 이해되시나요? 부정적일 때. 잘 모르겠어. 야생비둘기처럼 구구구구구 한 적 없어? 예를 들면 비 오는 날 왜 비둘기가 구구구구구 하고 다니잖아요. 구구구구구 똑같은 소리 절절절절절절 하면서 나를 봐줘 나를 봐줘 나를 봐줘 나를 사랑해 내 잘못이 아니야 막 옛날에 그랬어 막 옛날 맨날 옛날 뭐 남편이 때문에 그래 시어머니 때문에 그래 말하면서 내 잘못은 하나도 없고 맨날 구구구구구 하는 그런 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흑색말이에요. 굉장히 흑색말 어때요 느낌이? 흑색말 멋있고 야생적 우아하고 멋있고 폼나죠. 맞아. 윤기가 잘 흐르는 까만 말 되게 멋있잖아요. 격이 높고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고유한 정체성이죠. 그 흑색 말이라는 게 그런 이제 느낌이에요. 그래서 4번도 돈이 많이 필요해. 격조 이 격을 유지하고 살으려면 무술이과가 아니기 때문에 격을 유지하고 살으려면 좀 돈이 많이 필요해요. 어떻게 동의 되시는지요? 돈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아, 돈이 없어도 폼이 나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있으면 더 좋고, 근데 없어도 폼과 격을 유지해야지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예, 밝은 보라, 이제 엷은 자주. 보라색이 이제 좀 사유형의 이제 상징 색깔이고요. 4번들은 좀 보라색, 몽환적인 색깔,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4번은, 이제 프랑스예요. 프랑스는 이제 요리라든가 모든 것들이 굉장히, 어때요? 프랑스의 느낌은? 멋스럽죠? 예술의 도시고, 멋스럽고, 요리도 되게 우아하게 발달했죠. 요리 같은 것도. 예, 그런 이제 느낌이에요. 뭐도? 아, 건물들도 잘 돼 있다고요? 그렇구나. 프랑스 느낌 아시죠? 예, 샬랄라, 에펠탑, 그런 이제 프랑스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 야생비둘기는 저도 이제 이게 뭐지 이제 그랬는데 상담에서 이 야생비둘기 상태에 있는 이제 그 여성이나 남성을 만나면은요 항상 과거에 매여져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비둘 구구구구 하는 게 또 비가 오는 날 만약에 구구구 하고 돌아다니면 되게 이렇게 어떠지? 서글프고 외로워 보이고 서글퍼 보이고 뭐
그러니까 어떤 반전이 없어요. 이분들을 상담해 보니까 이렇게 끌어올려지지가 않아. 계속 그 톤으로 구구구구구 해. 그러니까 항상 좀 굉장히 과거에 매여 있고 내가 이래서 이랬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고 남편이랑 시어머님이랑 되게 잘해줘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보통의 가정보다 되게 잘해주시는데 항상 결여돼 있다고 그러고 상실되어 있다. 아주 굉장히 상실감에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런 이제 상태로 굉장히 이렇게 끌어올려지지가 않는 그런 제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상담하고 진짜 끝나면 막 제가 막 이 땅굴로 막 제 몸이 막 이렇게 꺼져 들어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상태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우울증까지 만약에 이제 우울 증상에서 우울증까지 병리까지 가면은 이제 그런 경우에 되게 좀 조심 그거는 좀 약을 먹을 필요가 있어요. 그 단계까지에서는. 예, 그냥 5번은 이제 여우가 이제 상징 동물인데요. 여우는 이제 굴에 살죠. 이제 굴에 살고요. 여우를 텔레비에서 자세히 보시면은요. 여우가 이제 어디에 나타나잖아요. 그럼 처음에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풍덩 걔네랑 합류하지 않고요. 계속 뱅뱅뱅뱅 돌아요. 여우가.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우는 이제 5번은 정말 관찰자예요. 관찰자. 관찰자고. 그래서 덥석 뭐에 참여하거나 자기를 덥석 드러내거나 공동체 풍덩 들어가거나 이제 그러지 않는 거가 이제 특징이고 굴에서 이제 굴이요 굉장히 이게 깊게 파여져 있어요 굴이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몇 센치에 몇 미터 밑에 굴이 이제 있다 이제 그런데 굉장히 깊게 굴이 파여져 있어요. 제가 책에는 미터를 써놨는데 어쨌든 깊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먹이를 이렇게 막 갖다 저장해 놓은대요. 그 굴 같은 데다가. 그런데 어떨 때는 그거 다 못 먹어가지고 그 먹이에서 나오는 가스 때문에 질식해 죽기도 한대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인색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색함과 그 폐쇄된 공간을 좋아하는 거. 그래서 이제 5번들은 정말로 절대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굴처럼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이제 저희 학생 중에 화가가 있는데 그 학생이 정말 오유형의 탐구의 화가예요. 그래서 미대를 가가지고 미대를 갔는데 미대를 가보니까 철학 인간을 표현하는데 철학을 알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과도 나왔어요. 그 학사가 두 개야. 미술하고 철학하고 근데 또 그거 하고 보니까 그 미술에 대한 역사 이런 것이 또 중요하다고 느껴서 그쪽 이제 역사에 대한 그런 공부도 막 하고 이제 막 하다가 이제 애니어그램으로 이제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이제 근데 그 화가 진짜 화가인데 자기가 이제 옛날에 되게 유명할 뻔했더라고요. 근데 유명할 뻔했는데 같이 작업한 사람들은 유명해졌는데 이 사람은 다시 자기 공간과 굴로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여지 그림을 작품을 했는데 팔거나 전시회를 요 전에 얼마 전에 처음으로 세 점을 걸었다고 저한테 티켓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 오유형이 굴에 있다가 8번에 현실로 나오는 거야. 그 화가가 정말 8번과 통합된다면 전시회를 여는 날이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개의 작품이 걸려있는 걸 제가 갔어요. 용인에. 와 근데 그 학생이 정말 그림을 팔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 사람인데 애니어그램을 하면서 저한테 혹시 교수님 그 그림 마음에 들면 제가 이제 상담실에 걸을 그림을 바꾸고 싶어서 제 상담실에 혹시 마음에 드시면 드릴게요. 근데 아마 상담실에 안 어울릴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쨌든 용인에 가서 이제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그림이야. 그래서 상담실은 걸을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이 굴에서 나오는 거예요. 8번의 현실과 세상으로. 그래서 정말 그 학생이 전시회를 연다면 가장 큰 힘으로. 근데요, 이제 오유형이 움츠림이잖아요. 움츠림이고 굴에서 축적한 게 많아. 그래서 세상에 전시회만 나온다면
8번의 힘으로 나온다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정말 진 그야말로 그 누적된 진주가 나온다. 진주가 나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게 이제 5번이 8번의 그 장영의 힘으로 현실적으로 이제 그 나만의 그 사고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현실의 세계로 현재를 사는 거가 8번의 에너지로 나오는 걸 말하는 거야. 근데 이제 5번들이 나올 때는 예를 들면 다른 유형보다는 굉장히 정말 축적된 보물 같은 것들이 이제 나와요. 학문적으로든 뭐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그런 게 이제 굴이야. 근데 그 학생이 작업할 때 옛날에 그 지금 유명한 화가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큰 작업실에서 공동 작업을 한 적이 있대요. 근데도 자기 공간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퉁 터여진 큰 공간이니까 자기가 이렇게 칸막이 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사서 제일 구석에다 이렇게 치고 자기는 작업을 했대. 같이 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쳐가지고 그 구석에서 했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도 자기 공간이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그 얘기도 들었어요. 머리 선생님한테 결혼한 사람들이 자꾸 독방 달라고 한다고 독방 달라고 하거나 이런 게 다 자기 공간이 확보가 돼야지 되고요. 또 지금 자기 방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좀 없잖아요. 다 아파트 방이 모자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차에서 몇 시간씩 있다 올라오기도 해요. 차가 그 공간에서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이제 주부 같은 경우에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꼭 일어나서 혼자 있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머지는 다 가족이 떠들잖아요. 시끄럽고 혼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2시 다 잠잘 때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고래요. 5번들은 그런 이제 올빼미는 항상 우리가 비유할 때요. 학사모 쓰고 이렇게 많은 사진들이 나오잖아요. 학사모 쓴 사진들이 올빼미. 그리고 올빼미 눈이 크잖아요. 이 큰 눈으로 다 관찰하고 5번이 가장 원하는 건 전지함이에요. 다 아는 거. 이 세상에 있는 걸 다 아는 거, 아는 거, 그 전지함이거든요. 그래서 큰 눈으로 관찰하면서 다 알으려고 하는 탐욕이 있는 거예요. 이제 5번들은. 그래서 그 올빼미가 그 산 속에 일어난 일을 다 알고 있대요. 이렇게 다 이 큰 눈으로 관찰하고 있고, 뭐 잠잘 때도 눈을 이렇게 완전 감고 앉은대요. 어떻게 한다고? 눈을 뜨고 잔다 그러는 건 들었는데 어떻게 한다고? 목이 돈다고 그러니까는 다 관찰하는 거예요. 산속에 레이더가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래서 이게 전지함을 산 이 숲속에 있는 거 궁금하면 다 올빼미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좀 아까 지나간 쥐 어디 갔니 그러면은 저 우회전에서 갔어. 우회전을 어디로 간대? 그러면 뱀이 잡아먹었어. 뱀은 어디 간대? 그러면 뱀은 또 졸로 해서 올라와 다 한대요. 뱀이가.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걸 상징해. 근데 이제 우리가 애니어그램을 하면서 점점 더 애니어그램이 깊어진다 그러면 모든 내용을 사례를 들 수 있어야지 된다고 이제 제가 배운 그 황지연 교수님인데 이제 천주교 신부님이세요. 그분이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하면 할수록 그래. 그래서 이 올빼미의 이 관찰 능력이 저희 조카가 이제 확인시켜 줬는데요. 제가 이제 시집 가니까 저희 조카가 중학생, 초등학생 뭐 막 조카가 많았어요. 근데 걔가 아마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걔가 얼마 전에 결혼한다고 여자 결혼할 애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왔어요. 근데 저는 그 조카가 말하는 거 못 봤어요. 시집 가서부터. 그래서 근데 뭐 조카 하도 많으니까 걔가 말을 해든 말든 나 상관이 없었어요. 뭐 몰랐던 것 같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 뭐 말하는 애도 있고 뭐 우는 애도 있고 뭐 말하면 별별 애들이 다 있으니까 그랬는데 걔가 이제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와 그때 저희 이제 애들이 걔 초등학교 때 다 제가 이제 출산해서 데리고 갔잖아요. 어머나 제가 제사 때 이제 깐났을 때부터 우리 애 데리고 간 우리 아들과 딸을 어떻게 했다고를 깐났을 때부터 스토리로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와, 저 진짜 기가 질릴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다 관찰해 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 아들이 어쩔 때 막 울었고,
뭐 안 해줬다고 땡깡 부렸고, 우리 딸은 생전 울지도 않았고, 뭐 어쨌고 저쨌고, 와, 그러면서 쫙 말을 하는데, 저도 모르는, 엄마도 모르는 우리 아들, 딸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그 올빼미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이 사람들은 이제 관찰하면서 자기 유능함을 갖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삼류형에도 유능하다, 오유형에도 유능하다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삼류형은 이제 사회적으로 예를 들면 성공한다든가 자기가 목표한 거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유능함이라면, 오유형이 말하는 유능함은, 오유형은 사막에서 혼자 있어도 가장 잘살수 있는 사람이 오유형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필요한 게 가장 적은 사람이다. 나한테 필요한 거, 남한테 필요한 거가 가장 적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예를 들면 사막이나 척박한 환경에서도 내가 살수 있는 자력으로 살수 있는 힘을 갖는 게 5번이 말하는 유능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모든 거를 지적으로 알아야 산다고 이 사람들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함을 내가 가짐으로써 유능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런 이제 올빼미 파랑색. 파랑색은 이제 가장 지적인 색깔이 파랑색이에요. 그래서 이제 삼성이 선전할 때다 파랑으로 하는 거예요. 삼성은 이제 머리형으로 상징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랑색은 지적인 색깔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색깔 치료나 이런 거를 떠나서도 무의식적으로 우리들이 많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랑한다 그러면 하트에 거의 빨강색 칠하, 하트를 칠할 때 빨강색 칠하지 파랑색으로 하트 칠하지 않잖아요. 보통 좀 몽환적이고 뭐 이런 거 표현할 때좀 보라색으로 이렇게 칠하고 막 이러잖아. 그래서 굉장히 이 색깔에 대한 치료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많이 들어와져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국은 굉장히 영국 신사라 그러죠. 좀 냉정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젠틀하고. 근데 이제 5번들이 제일 자녀들을 독립적으로 키운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설명해요. 그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5번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쵸? 5번이 이론적으로는 자녀의 인생은 자녀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 좀 그런 스타일이다. 영국 신사 뭐 이런 이미지랑 좀, 저 나라에 대한 이해가 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터치를 별로 안 해, 남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내 공간에 남이 침범하는 것도 되게 싫고, 내가 남의 공간에 막 침범하는 것도 싫어하기 때문에, 가장 그애 인생에 내가 좌지우지하고 그러는 게좀 없는 사람들이 이제 5번이에요. 동의 되시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녀들한테? 안 하는데 원망 안 하, 그 뭐라 탓안 하잖아요. 그 오유형들은 예를 들면은 이유형 며느리가 아침 점심 저녁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유형 시부모님이 되게 힘들어요. 그게 전화 받는 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유형 시어머님이 며느리한테 아가 전화는 그냥 때에만 하면 된다 이렇게 알려줘. 너무 너 자주 전화하지 마. 그 소리인데, 얘가 또 눈치가 없이 또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안부 전화를 하면은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 저기 추석 설날, 내 생일, 시아버지 생일, 뭐 이럴 때만 하는 거야, 전화는. 막 이제 그렇게도 얘기한다 그래요. 그렇게, 전화래. 전화를, 안부전화 매일 하는 거, 이런 거 5번의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시부모하고 며느리 뭐 이런 것도 코드, 이게 유형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유형의 시어머님은
추석 설내 생일 그때만 전화하면 저런 저런 가정에서 뭘 배웠어 막 이러면서 또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유영 시어머님 시아버님은 정말로 이 아들 며느리들이 전화 자주 하는 거 힘들다고 많이 하세요. 시아버님들도 뭘 맨날 전화를 하냐, 그냥 연락 없으면 잘 무소식이 희소식이지 막 이러면서 많이 그러세요. 엄마 일 처리를 해,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어제 이제 부모 교육으로 젊은 30대 엄마들, 유치원 엄마들한테 가고 참 마음 아픈 게, 너무 한 많은 한 네 분 정도가 자기는 정말 이제 사유형을 했는데, 사유형인데 자기는 정말 미대에 가고 싶었고, 다른 문과 쪽 가고 싶었는데, 뭐 그렇게 부모님들 이렇게 공대를 좋아하나 봐요. 공대를 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너무 자기 삶에 대해서 너무 그 미술이 정말 하고 싶대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시라고 제가 참 그랬는데 그래서 공대 졸업하고 취직했는데 세 달 다니고 그만두고 이제 여태까지 사회생활 안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일 그런 거 안 할 사람이 5번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오유영은 그런 면에서 되게 지혜로워요. 오유영 엄마들이.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오유영 엄마의 가슴형 아이들이잖아요. 그럼 우리 엄마는 너무 나를 사랑을 안 해 막 이렇게 말해.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좀 저기 옆집 아줌마 같아 막 이래. 왜냐하면 필요한 것만 딱 주고 그 이상의 그 친밀함에 끈적끈적한 게 없으니까. 예, 가슴형 아이들은 우리 엄마는 근데 우리 엄마 맞나? 뭐 옆집 아줌마 같아요. 개몽가? 막 이런 이제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자녀와 아이들 간의 이제 유형이라든가 시댁 부모, 내 부모 다 이제 유형적으로 우리가 어떤 경우는 좋고 어떤 경우는 안 좋고 이렇다는 거죠. 우리 어머님한테는 이번에 시부모님이 최악일 수 있지. 이번에 시부모가 최악인 게 아니라 오유형의 나한테는 그게 어려운 거지. 왜냐하면은 나는 먹을 것도 예를 들면 마트에서 한 개만 사면 되는데 이번 시어머님이 김치 이만큼 뭐 이만큼 막 해가지고 막 시도 때도 없이 오시면 그러셔요? 시부모님이 그러세요? 오해를 받고 또 섭섭하다고.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정말 그럴 수 있어. 먹는 거 많이 가져오고 그러면 힘들. 이해되시죠? 그 김수미 씨 아시나요? 김수미 씨가 좀 2번 같아요. 근데 김수미 씨가 막 연예인 그 동료 후배들한테 음식을 그렇게 잘해주고 싸주는데 그 싸주는 정도가 김치 막 무슨 김치 한 통씩 여러 통에다가 막 무슨 간장게장 막 이만큼에다가 와 정말 그거는 나도 그만큼 주면은 이거 어떡하지 이럴 정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유영이 예를 들면 오유영의 며느리한테 많이 그런 식으로 시도 때도 없이 갖다 주면 좀 헉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쌍방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알면 예. 그렇게 막 주지 못하는데 네. 어쨌든 그래요. 그 다음에 3시 17분 좀 쉬어야 될까요? 그래서 5번하고 8번의 그 에너지는 이제
5번이 이제 8번 에너지를 통합할 때 아까 설명을 한 거고요. 반대로 그러면 8번 유형이 좌절해서 8번이 5로 가는 거는 스트레스 방향이잖아요. 화살표에서. 그래서 8이 5로 갈 때는 완전히 좌절돼가지고 호랑이가 여우 굴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따만한 체격이 동물의 왕이 여우 굴로 들어가서 웅크리고 있다. 그러니까 움츠림형이야. 5번에 움츠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저 경우에는 8이 5로 가서 웅크리고 있을 때 굉장히 인색해요. 근데 5번이 인색한 것보다 더 인색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폐쇄돼서 산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굉장히 좌절되고 폐쇄적으로 사람도 안 만나고 굴 속에서 이제 웅크리고 있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이 있어요. 그런 정서로 가는 거가 8이 5로 가는 정서예요. 그다음에 이제 1번도 공격형이잖아요. 1번이 4의 정서로 간다 그러는 거는 1번도 공격형인데 4번에 보통은 부정적 정서, 우울하거나 완전히 좌절된 그런 정서로 뚝 떨어져요. 그래서 1유형이나 8유형은 공격형인데 4번이나 5번으로 뚝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 센 사람은 꺾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딱 꺾여가지고 굉장히 좌절을 팍 들어가. 그래서 이제 1은 4의 우울 정서로 심할 때 들어가서 급성 폐렴이 생겼다. 이제 제 책에는 그 사례를 넣어놓은 게 1유형이나 8유형은 공격형이고 센 사람이기 때문에 움츠림 4번, 5번으로 움츠림으로 팍 떨어질 때는 급성자가 좀 붙어요. 그 몸의 이상 증상을 올 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저희 화가가 작품 전시하고 뭐 이런 그 8번의 에너지를 통합한 거라면 8유형이 5로 가는 거는 스트레스 방향이잖아요. 그럴 때는 굉장히 크게 좌절되고 여우 굴로 웅크려 들어가는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6유형은 그다음에 이제 4번도요. 잠깐만요. 4번도 이제 1번을 통합하면 이 사람들 이제 현실로 나오는 거예요. 1유형이 이제 통합 방향이잖아요. 4번들도. 그러면은 좀 현실감이 없던 사람들이 이제 현실감이 생기고 세상에서 이제 의지력을 발휘해서 어떤 일을 해내거나 예술 세계가 이제 세상으로 드러나거나 이제 4번도 그런 거예요. 현실감을 찾게 돼. 그리고 이제 의지력이 생기고 이제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제 4 유형들이 1번의 화살표에 통합이 돼서 사는 사람들이 NGO나 이런 이제 비영리단체 장이나 이런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때 굉장히 좀 편협하게 할 수 있어요. 이제 4번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것이 근원적으로 맞다라는 그것을 인류형의 에너지의 장형의 힘으로 드러내면서 더욱더 이제 그 고유한 원칙과 윤리, 도덕의 기준이 높은 것을 주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NGO의 장이나 뭐 그런 이제 시민운동 이런 거에 되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럴 때 굉장히 좀 편협할 수 있는 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여성운동 하시는 분이 굉장히 남성은 뭐 취급도 안 한다던가 여성 진정한 여성운동은 남성과 여성의 통합이고 화합이잖아요. 근데 완전히 한쪽을 배제한다라든가 이런 좀 독선으로 1번의 그런 독선이 있잖아요. 독선적으로 내가 굉장히 격이 있고 내가 그 이상주의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격조 높은 세상과 인류형이 그 이상이 높은 그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굉장히 편협하고 독선적으로 주장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이제 특성들도 이제 다 화살표에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고요. 예, 육룡은 어쨌든 산토끼예요. 공포 순응형일 때 토끼는 되게 민감한 거 아시죠? 아주 그냥 바삭 소리만 조금만 소리가 나도 토끼는 그냥 불안해가지고 눈이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 산토끼고요. 산토끼하고 늑대는 굉장히 대조적인 동물이죠. 근데 이제 공포 대항형일 때 늑대로 이제 상징 동물이 늑대. 그래서 이 공포 대항일 때는 굉장히 정말 늑대의 대항
공격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굉장히 거침없이 이제 공격하고요. 이제 공포 순응형은 이제 둘 다 다 무서워서의 똑같아요. 공포 순응이나 공포 대항이나 둘 다 다 무서워 두려움 때문인데 순응형은 이제 알아서 긴다 그럴까? 알아서 거기에 맞추고 알아서 약간 좀 비겁하게 비굴하게 맞추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유형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공포 대항형일 때는 공격을 확 하는데 뒤돌아서면은 감당을 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노래방 가면 노래방 가잖아요. 우리 학생 중에도 레포트를 제일 순서를 정할 때 제일 먼저 정하는 학생이 공포 대항이에요. 레포트 발표 다 끝날 때까지 가슴 졸이면서 있어야지 되니까 자기가 제일 먼저 제일 먼저 할게요 하고 손들어 가지고 제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냥 아 됐다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것도 공포 대항이야. 노래방에 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제일 막 마이크 잡고 설칠 것 같아요. 조금 유형적으로는요. 네, 8유형 좀 유형적으로 좀 설치겠죠. 마이크 잡고 또 누가 그럴 것 같아요? 3유형도 좀 그럴 수 있고 또 한 유형이 더 있어요. 7유형 378이 마이크 잡고 좀 설치면서 분위기 띄울 수 있겠죠? 6번이 원래는 그렇게 막 마이크 잡고 먼저 나와 갖고 막 이렇게 해나? 6번이? 원래? 그러지 않잖아. 이 사람들이 제일 피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 일탈. 자기가 나와 갖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좀 일탈이잖아요. 6은 원래는 마이크 잡고 먼저 막 이렇게 분위기 띄우진 않아요. 근데 노래방에 갔을 때 예, 다 앉아. 내가 먼저 한다,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실제 있어요. 그게 공포 대항이에요. 내 18번 누가 먼저 부를까봐. 그런 것들이 공포 대항이에요. 예, 육령은 사슴이고요. 이제 사슴은 정말 그 사슴의 이미지 있죠? 그래서 이제 품이 있는 현모양처의 그런 현모양처의 품이 있는 그런 어머니상, 이런 게 이제 사슴이잖아요. 그래서 육령들은 이제 현모양처 옛날에 저기 누구지?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그런 분위기? 그런 이제 현모양처상의 사슴. 근데 사슴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 가지고 아니, 그분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이 사슴은 저 멀리서 밥을 하거나 이럴 때 연기가 나잖아요. 그런 그 연기의 흐름과 냄새 이런 거에도 다 이 뿔이 작용을 한대요. 감각이 그렇게 예민하대요. 그래서 이 육류형의 상징 동물이 사슴인데 굉장히 이렇게 순하고 품이 있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런 여성성 이런 이제 분위기이기도 하고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이제 그런 것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산토끼 그건 이제 토끼도 그렇고 사슴이 긍정성과 부정성을 다 볼 때는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육령 아이들이 그냥 수더분하다 이렇게 키운 부모님이 조금 별로 제가 자꾸만 물어봤을 때는 좀 애들이 좀 까탈스러워요. 까탈스럽고 입맛이나 뭐 이런 것도 되게 예민하고 좀 그런 거 많이 볼 수 있고요. 어렸을 때 좀 혼자 자고 이런 것도 좀 무섭다고 많이 그러고 이제 이렇게 잠을 잘 때 눈을 감잖아요. 근데 깜깜하고 이런 거가 굉장히 좀 두려움 이런 것도 좀 눈을 감는 거가 되게 좀 무섭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른이 돼도 남자들도 혼자 잘 때 혼자 자야지 남자가 혼자 자야지 될 때 그 큰 공간에 안방이 크니까 더 무서워서 방 중에 제일 쬐끄만 방에 작은 방에 가서 불 켜고 잔다 이제 그런 이제 사례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 좀 두려움 이제 그런 것이 밤과 눈을 감고 이런 거가 이제 두려움이 좀 더 커질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좀 겁이 많은 거지 겁이 좀 많은 그럴 수 있어. 567이 다 이제 머리형이잖아요. 머리형은 다 두려움이 기본 정서예요. 기본 정서인데 5번들은 움츠림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 알므로써 이 두려움도 해결할
힘을 비축하는 거예요. 6번이나 7번은 의존이잖아요. 그래서 6번이나 7번은 어느 대상으로 인해서 환경이면 환경, 사람이면 환경으로 인해서 거기에 의존하면서 두려움을 잊으려 그래, 해결하려 그래요. 근데 이제 5번은 그래서 다 전지함으로써 내가 안전하다게 하는 거가 유능함을 갖추는 거야, 5번은. 근데 6번은 7번도 두렵기 때문에 막 떠들고 더 저기 말도 많이 하고, 7번들은 말을 참 많이 해요. 전화통화 7시간 했다 막 이런 사례도 나오는데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떠버리면서 두려움을 해결하는 거고, 6번들은 집착 자체가 안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간이 작다거나 그런 거가 더 크다는 거지. 6번 자체가 집착 자체가 안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자는 시간 이런 것이 좀 5, 6, 7 중에서도 가장 늦을 수 있고, 좀 뭐 귀신을 봤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다 좀 많이 6번, 7번에서 많이 나오는 사례예요. 그런 것이 좀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애들은 두려워서. 그리고 성인 남자들도 집에 불 켜고 막 있고 이런 게 6번, 7번에서 많이 나와요. 집에 혼자 있으면 집에 가서 막 다 불 켜고 이런 게 6유형, 7유형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7번들은 좀 외향적이고 환경에 막 좀 떠버리면서 자기는 좀 아닌 척 하는 거고, 6번들은 계속 안전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민감하면서 경계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예를 들면 산토끼처럼 바스락 소리 나면 더 이제 그 경계에서 뭐지 하고 이제 놀란다거나, 그래서 산토끼가 너무 이제 두려우면 경계하고 있다가 포수를 보면은 포수가 총을 쏘기 전에 포수 품으로 들어가서 안겨버린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민감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가 차라리 안겨버릴 정도로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이지색은 이제 가장 안정된 색이에요. 베이지 색깔은 땅에 가까운 색이죠. 우리는 안정됐다 이런 건 땅에 가까울수록 안정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7유형이 원숭이가 이제 부정적일 때 상징 동물인데, 원숭이가 땅에 안 내려오고 나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맛있는 거, 바나나, 탐닉하고 싶은 거로 탐닉을 하고 다니잖아요. 이제 그런 상징의 반대로 베이지색은 이 안정된 색깔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위로 떠 있을수록 불안정하다 이제 그렇게도 보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도 좀 땅에 가까울수록 좋다 뭐 옛날에 또 한창 그런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은 독일 병정 아시죠? 탁 이렇게 막 완전히 딱 이렇게 고정 자세, 독일 병정. 융통성이 없는 거. 그 육유형이 정말로 시키는 일만 해요. 그래서 육유형은 자녀든 배우자든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자세히 잘 가르쳐주면서 시켜야 돼요. 잘 부탁을 해야 돼. 여기 있는 지우개, 여기 우리 보라색 입은 어머님한테 줘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지 여기 있는 지우개 두 번째 어머님한테 줘 이러면은 그때부터 더 불안해. 두 번째가 이쪽 불안, 이쪽 두 번째인가, 이쪽 두 번째인가. 근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두 번째 어머님한테 줘, 그러면 이쪽이잖아요. 근데 육유형은 엄마 이쪽 두 번, 이쪽 째 두 번. 막 이제 그런 걸 확인해야지 되면서 불안해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질문이 있는 거야. 그 계란후라이 하나, 저희, 그래서 5유형, 6유형은 많은 경험을 시켜야 돼요. 자녀를 양육할 때. 얘네들은 실제로 경험을 함으로써 이것이 아니구나를 자기네가 체득해야 돼. 그러면서 안전하다고 느끼면서 자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7유형은 워낙 경험주의적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경험을 특별히 더 시킬 필요 없어, 7번은. 그러나 이제 5번, 6번은 경험을 몸으로 부딪히는 그런 거를 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육유형은 이 독일 병정이라는 게 융통성이 되게 없는 그런 것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유형의 별명이 소세지인데, 옆에 소세지 중에 쇠 같은 거로 된 꽉 묶여져 있는 그 소세지 있어요. 그거가 별명이야. 육유형 별명. 그 정도로 융통성이 없는 게 독일 병정 그런 거를. 그렇지만 충실하게 성실하게 하려는 건 완벽하게 하죠.
정말 충실하고 성실하게.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뭐를 시킬 때는. 옥상에서 빨간 고추 3개, 파란 고추 5개 따다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돼. 그래야지 옥상에서 저 고추 좀 따와요 이러면은 절대로 못 따와요. 빨간 고추, 파란 고추 거기서부터 질문. 아, 빨간 거, 파란 거 섞어서 그러면 섞어서 몇 개 막 이렇게 계속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정확하게 알려줘야지 되고요. 아이들을 훈련시켜야지 되는데 많은 경험을 하게 훈련시켜야 되고요. 혹시 제 책 사신 분은 제 아들 사례를 넣어놨는데 계란 후라이 사례를 넣어놨어요. 이제 옛날에 자꾸 이제 계란 후라이 좀 해 막 이렇게 하면 엄마 계란 어느 거에 냉장고에 계란이 많잖아요. 아 그냥 아무거나 하나 꺼내 그러면은 엄마 후라이팬 어느 걸로 하고 엄마 소금 지금 넣어 나중에 넣어 엄마 맛소금 넣어 그냥 소금 넣어 볶은 소금 넣어 막 질문 한 20번 내지 30번 해야 계란 후라이가 완성됐어요. 엄마 접시 어느 거에 담아말. 근데 그럴 때 정말 부모 교육에서는 얘네들한테 성질 내지 말고 계속 그걸 하도록 하고 이제 완성됐을 때 참 잘했다고 지지해 주고 계속 경험을 하게 해 줘야지 이 두려움이 벗어나는 거야. 이게 그렇지 그런 자녀를 양육해 키워보지 않은 부모님은 무슨 애들이 그까지 계란 후라이 갖고 그래 그러는데요. 정말 육류형이나 이 의존형의 자녀를 키운 분 어머님들은 되게 공감하고요. 그런 이제 그렇게 양육하는 게 되게 필요해. 그래서 자꾸 경험을 하게 해서 계속 하게 해야 돼요. 아우 됐어 비켜 엄마가 할게 이러면 안 돼요. 그래 오늘도 2번은 검사지에서 6번이랑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왜냐하면 비슷하잖아. 내 좀 나 독립적이지가 않고 타인에 의존해 있는 게 똑같기 때문에 2번하고 6번하고 검사지는 많이 같게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그럴 때 야 비켜 하지 말고 자꾸 경험을 시켜서 정말 잘했다. 다음엔 더 빨리 잘할 수 있을 거야. 잘할 수 있어. 굉장히 긍정적인 힘을 실어주는 게 이제 필요하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아 계란 후라이는 그냥 아무 소금이나 넣어도 되는구나. 또 뭐 웬만한 접시에 담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자기가 터도 그래. 그러면 이제 볶음밥도 해 먹고 막 그래요. 볶음밥이나 뭐 요리 같은 거 하고. 근데 아주 까탈스러워서 진짜. 네가 좀 해먹어라 지금은 아주 라면도 그 뭐 550cc인가 뭐 500cc인가 그 라면에 써 있는 거 보고 그 비커에 그 용량을 재서 라면을 끓이고 그래서 근데 정말 맛있긴 맛있어요. 걔가 라면도 끓여주면 진짜 맛있긴 맛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융통성이 없는 거 그러니까 정확한 거 그래서 이것도 인류형이랑도 비슷한 거예요. 인류형이랑도 근데 인류형처럼 완벽하게 성실해요 얘네들이. 근데 인류형은 두려움이 없는 게 다른 거야. 두려움이 없는 게 다른 거야. 그래서 이게요 행동은 되게 똑같은데 원인을 잘 알아 유형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거고요. 그 MP3 사례 제가 혹시 얘기했나요? 그 저희 아들을 중학교 때 MP3를 사줬는데. 이게요. 육류형하고 인류형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원인이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그 여기 왜 벽에다 거는 온도 여기 실내 온도 나오는 거 뭐라 그래요? 온도계라래요? 그거를 사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왜 사줘? 그랬더니 아, 엄마 그 중학교 1학년 그때쯤인데 MP3를 그 설명서에 보면 실온 몇 도에 보관해라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실온을 맞추려고 그 온도계를 사달라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헐 해가지고 그래 알아. 근데 이제 헐 그러진 않고 사줬어요. 그래서 또 온도계를 이 MP3가 고장 날까봐 이게 그러니까 두려움이에요. MP3가 고장 날까봐 그 실온도를 맞추는 거야 얘는. 근데 저희 남편도 모든 설명서를 다 봐요. 그리고 설명서 두는 서랍이 따로 있어요. 모든 물건에 설명서를 두고 다 설명서를 보는데 제 남편은
MP3가 고장 날까 봐 보는 게 그 두려움 때문에 보는 게 아니고 인류형은 MP3를 제대로 쓰는 게 나답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제대로 물건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올바르게 그런 거지 두려움이 있어 고장 날까 봐. 그래서 6번들은 날까 봐 이럴까 봐 저럴까 봐 언어 표현이 많아요. 그러나 인류형의 언어 표현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는 언어 표현이 많은 거야. 두려움에 기반하지 않고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둘 다 다 잘 봐요. 그 설명서는 그럴 수 있어요. 예, 친류형은 그래서 이제 원숭이는 아까 얘기한 거고 그래서 그 바나나 따먹고 막 이런 거가 자기가 관심 있는 거 달콤한 바나나 그 맛있는 바나나 자기가 관심이 있는 호기심이 있는 재미있다고 느껴지는 거에만 탐닉하는 게 이제 특징이죠. 그래서 그 탐닉이 과해지면 이제 중독으로 가는 거고요. 예, 나비는 긍정적일 때 그야말로 자유로운 영혼이고 인간에게 벌 꿀벌 저기 벌 그 뭐야 꿀벌이 주는 거 꿀꿀 꿀까지 주는 아주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의 그 인간의 가장 또 필요한 달콤한 꿀까지 주는 나비죠. 그리고 이 상징 동물인 나비는 그 이제 고통 회피가 친류형은 고통을 회피하는 건데 이 그거를 상징을 해요. 그 이제 누에 그 꽃이 상태일 때 곤충학자가 그 실을 하나 끊어줬어요. 너무 개가 나오기가 힘드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파닥파닥 두세 번 하고 실제로 죽는데요. 이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와야 나비가 된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아기를 순산할 때 엄마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사실은 아기가 그 큰 머리를 산돌을 뚫고 나올 때 더 아기가 더 고통스럽대요. 엄마보다. 그래서 그 고통을 뚫고 나온 아이가 이제 심리적으로나 면역력 있잖아요. 그 과정을 통과할 때 면역력이 굉장히 많이 생긴대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심리학적으로나 생체학적으로도 순산을 하는 게 좋다. 어려움 없이 그냥 딱 수술로 애를 딱 꺼내내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부여하면서 심리학자들이나 그런 이제 생체 쪽에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나비도 그 자기가 그 좁은 공간을 뚫고 나와야 나비가 된다 그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은 녹색이에요. 가장 자유로운 색, 자연스러운 색이고 자유로운 영혼의 녹색이고 치료 색깔이죠. 이쪽은 치유 색깔이고 아일랜드는 이제 느낌 오시죠? 예, 8번은 코뿔소고 이제 장형은 제가 해서 이제 코뿔소는 자기 영역에 들어오면 무조건 들이받는데요. 막 뿔이 부러지도록 들이받아요. 예, 그렇게 이제 무차별하게 공격을 하는 거고 예, 호랑이는 이제 왕이죠. 흑색 아니면 백색 이제 단도직입적이고 예스 아니면 노고. 그래서 8번들은 말을 이제 가슴형들이 예를 들면 말을 길게 하면 아우 됐고 그래서 한다고 안 한다고 한다고 이제 그런 이제 말을 많이 해요. 이해되고 계시 예, 스페인은 이제 그런 그 저기 굉장히 강렬하죠. 그거 뭐야? 소싸움 하는 투라든가 토마토 축제. 그런 게 토마토 축제 되게 무지막지하지 않아요? 막 어머니 반응을 말 끝나면 좀 해 주세요. 제가 머리가 헷갈려요. 그 토마토 축제 하면은 정말로 이 막 토마토가 10가지 차 있대요. 막. 그래서 실제 이제 가본 분이 너무 무지막지하게 정말 도로 꽉 차 있대요. 이렇게 막 여기까지 실제로요. 그러고 나서 청소할 때 완전히 이만한 물 펌프 있잖아요. 그걸로 또 쫙 하고 다니면서 청소를 한대요. 이제 그런 이제 상징 그런 이제 뭐 민족성 뭐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거죠. 예, 코끼리는 구유형인데요. 예, 제가 설명해서 다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코끼리는 자기가 움직이려고 했을 때 자기가 발을 떼어야 움직인대요. 조련사들이 못 움직인다. 이제 그렇게 제가 동물의 왕국에서 봤어요. 그리고 코끼리가 이제 거대하잖아요. 거대하니까 거대한데 좀 굉장히 근데 코끼리가 약대요. 약인데
좀 둔감할 때가 있대. 그래서 자기가 되게 이렇게 무거운 걸 모르고 의식을 안 하고 새끼 위에 발을 이렇게 올려놔서 새끼가 죽기도 한대요. 그런 식으로 그런 게 아마 좀 이제 구유 유형의 뭐 혼수 상태라든가 좀 둔감한 부분들 그런 거를 좀 상징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코끼리는 그 등치나 무겁잖아요. 무거운 거를 그 걸음을 한 발 한 발 뛰는 그런 거. 그래서 순발력이 있구나, 있거나 막 재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좀 이렇게 뚝심 있게 한 발씩 한 발씩 터벅터벅 가는 이제 그런 인내심 뭐 이런 것들도 상징이 될 것 같아요. 고래는 이제 평화의 상징인 건 다 아시고요. 이게 이제 9번, 2번, 6번이 검사지랑 비슷하게 나오는 게 2번도 되게 이타적이지만 9번의 이 고래도 배에서 누가 난파가 되면 다 고래 등에 태워서 육지로 데려줬다 이런 옛날 얘기 많이 동화책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9번들도 되게 이타적이에요. 그리고 평화를 상징하죠. 어쨌든 그다음에 황금색은 이 황금색은 저기예요. 그 부처님한테 칠해져 있는 황금색 있죠. 예, 그 황금색이 깨달음의 색이에요. 부처님한테 있는 황금색 깨달음의 색이에요. 그래서 이제 9번은 도형에서 도형에서 시작과 끝점이고 완전한 숫자죠. 9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3이 완전한 구조적인 숫자인데 그 3이 3개가 있으니까 얼마나 완전하겠어요. 그래서 가장 완전한 1을 상징하는 게 저 9의 지점의 포인트, 9 지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일신이지 신을 뭐 여러 개 다 말하지 않죠. 완전함은 이제 하나를 상징해요. 그 이제 깨달음의 색 황금색이고요. 아까 이제 파랑색이 그 오 유형이 지적인 색깔이었잖아요. 오 유형이. 그거는 그 성당 다니시는 분은 성모 마리아한테 입혀져 있는 그 파랑색 있죠. 그런 고 색깔을 이야기한다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제 9번은 멕시코고 멕시코는 이제 낮잠을 다 잔다 그리고 9번들이 잠을 많이 자잖아요. 그런 이제 멕시코의 느낌 알으시면 되겠어요.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색깔 같은 거는 좀 자기한테 좀 치유가 되기도 해요. 치유 색깔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부님한테 들은 얘기는 예를 들면 내가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 색깔, 자기 유형의 색깔에 뭐 침대보를 깐다라든가 좀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복습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제가 화살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기 유형의 화살표 모르겠다는 거 질문, 여기까지 질문하세요. 날개, 화살표,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